펼치는 양 팀이 개막전에선 나란히 원정길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이곳 수원으로 왔습니다. 네, 양 팀 선수들 서로 마주보면서 네, 이 또 양 팀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양 팀의 주장 선수가 똑같이 골키퍼 선수가 주장 선수고요. 오늘 그라운드에 나와서 몸푸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선수들의 힘이 굉장히 네,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 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공간 김상은 컷백 슛 막아냅니다. 경기 초반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던 세종스포츠토토 여러 명 달고 다시 뒤로 빼주는 공 그대로 논스톱 크로스 길게 갑니다. 헤더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공 지켜내는 이정은 앞쪽으로 연결 여민지 그대로 올려줍니다. 왼쪽 공간 하지만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상대의 노림수를 굉장히 잘 받아치고 있는 양 팀의 수비진들입니다. 공간 열어줍니다. 그대로 올려주는 거! 여기서 수원도시공사가 이겨냈습니다. 여기서 발이 조금 높았죠. 뒤쪽으로 연결 권은솜 다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앞쪽으로 연결 헤더 여민지에게 걸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앞쪽을 봤습니다. 오른쪽 벗겨냈습니다. 슛! 굴절되면서 그대로 흐릅니다. 논스톱으로 올려주는 공 치열합니다. 홈팀 수원도시공사가 핸드볼 반칙을 항의해봤습니다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속행시켰습니다. 오늘 강가의 골키퍼의 핸드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종스포츠토토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우리에게 연결 좋습니다. 1대1 슛! 골! 선취골 터뜨리는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 최우리의 선취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네, 최우리가 여러 번의 역습 끝에 1대1 찬스를 만들어냈고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최우리의 선취골로 세종스포츠토토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최우리 선수가 또 여기서 보면 머리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 머리 색깔만큼이나 굉장히 날카롭고 아름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동료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그대로 때립니다. 슛! 하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수원도시공사 그대로 왼발 슈팅! 하지만 높게 뜨고 맙니다. 하지마도카 멀찐 발재간 그리고 오른쪽 공간 열어줬습니다. 이정은 오른쪽 공간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찬스 그대로 올려주는 공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체력이 조금 더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뒤쪽으로 흐른 공 하지만 리드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민지 모처럼 중원에서 앞쪽으로 연결 열렸습니다. 권은섬 중원으로 슛 막아냅니다. 엄청난 슈퍼세이브 강가의 골키퍼입니다. 반대로 이정훈 선수 노마크 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찬스를 못 살려서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네, 세종의 역습을 끊어냈던 전한을 골키퍼입니다. 오늘 양 팀의 골키퍼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신데요. 왼발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게 갔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그대로 슈팅이 이어가 봅니다만 툭 찍어 차준 공 굴절되면서 앞쪽으로 오버헤드킥 하지만 수원이 먼저 따냅니다. 아직 공격권 여전히 수원도시공사 고는섬 찍어 차줍니다. 헤더! 하지만 네, 주심의 휩쓸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 최유리의 선취골로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 선수들은 그대로 후반전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릴 순간 문미라 저 앞으로 빠른 돌파. 좋은 찬스. 뒤쪽으로 컵백 하지만 차단.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하는 세종. 골대 앞쪽으로 붙였습니다. 골키퍼 펀칭. 그대로 왼발 슛.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마 도카. 앞쪽으로 길게 크로스. 슛 막아냅니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마도카 다시 한번 깊은 슈팅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미드필더인 김아름 선수가 나갔고 그 자리에 12번 안세희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선수 교체하자마자 좋은 위치에서 슈팅 하지만 바깥쪽으로 감기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왼쪽 공간 완전히 열렸습니다. 다시 문미라에게 투입. 문미라 발재간 좋거든요. 문미라 짧은 패스 하지만 이번에도 강가의 품에 안기는 축구공입니다. 앞쪽에 고는솜. 네, 의료팀이 고는솜의 상태를 체크하러 가고 있는데요. 중원에게 고는솜. 고는솜이 다시 필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고는솜이 다시 한번 넘어졌는데요. 앞쪽으로 툭 치고 차준 공 그대로 붙여줍니다. 수비가 먼저 처리하면서 코너킥 기회로 수원이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여민지 앞쪽으로 연결 뚫어냈습니다. 빠른 돌파 슛. 이번에도 강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세종의 역습 찬스인데요. 여기서 위험한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민지 마도카 앞쪽으로 연결 캐클 기뻤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심은 다시 한번 노란 카드를 꺼냅니다. 하지만 차단하는 세종. 여기서 다시 한번 접촉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 양상이 이어지게 될지. 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세종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팔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오늘 장내 아나운서가 어썸 히어로라고 서예진 선수를 얘기해줬는데 과연 오늘 경기에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깔끔한 태클 하지만 공 지켜내고 있습니다. 세종 앞쪽으로 짧게 연결 벗겨냈습니다. 박스 안쪽 진입 왼발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강하게 앞쪽으로 쳐줍니다. 여민지 공중볼 잃어버렸는데요. 공 뺏어냈습니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공을 지켜내는 세종입니다. 중원으로 연결. 여기서 접촉이 있었죠.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마무리될지. 네, 세종이 모처럼 공격 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 왼발 슛!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여민지를 봤습니다. 여민지 한 명 벗겨내고 여민지 슛! 골 버스트를 맞춥니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세종이 막아냈습니다. 박스 안쪽 투입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강가의 골키퍼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추가 시간 3분 주어지겠습니다. 세종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습니다. 돌파 좋습니다. 김소연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이거 큰데요. 경기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교체에 들어온 김소연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페널티킥을 파울을 얻어낸 김소연이 직접 찹니다. 김소연 슛 막아냈습니다. 역시 오늘 전환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소연의 낮은 슈팅을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1대0. 이제 경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선 선수 모두 올려라는 지시를 보내고 다시 한번 슈팅! 6탄 방어. 양팀의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